오늘 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하락 부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오늘 시장은 상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뭐빅 이벤트들이 지났고 뭐 이제 악재가 좀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빅 이벤트들이 우선은 1차적으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오늘도 사실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제만큼 큰 영향은 미치지 않겠죠. 어제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 20조 5천억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거래대금이 8조 원이 좀 넘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한 종목으로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의 40%가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자금을 많이 빨아들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시장, 좀 시장을 좀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컸던 그런 시장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자금을 상당히 많이 빨아들이니 다른 종목들에 미치는 여파가 훨씬 더 컸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파가 오늘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자금은 꽤 몰리겠지만 그래도 어제만큼 큰 자금은 몰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어제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향보다는 오늘 훨씬 좀 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OMC가 우선 마무리 국면입니다. 미국 시장 전일 밤에 하락으로 마감하긴 했지만 실적 관련해서만 거의 움직이는 모습들.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 또 좋다 그러면 상승하고요. 실적이 안 좋거나 아니면 가이던스가 안 좋거나 그러면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어쨌든 결론은 실적이었습니다. 국내 시장도 다시 실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실적으로 돌아간다라면은 분명히 지금 자리는 매력적인 종목들 충분히 많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PBR이 0.9배 미만입니다. PBR 1배 미만이 됐을 때는 상당히 좀 단기간 안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좋은 탄성력을 보여줬거든요. 코스피가.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시장도 과대 낙폭했다는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대형주들, 특히 실적 발표되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가격 매력이 상당히 좀 많이 부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처럼 좋은 실적이 지금 그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요. 지금 이럴 때좀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사실은 2,800 이하에서도 분명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바이 콜을 외치지 못했던 이유는 대외 변수가 너무 불안했죠. 국내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에서 FOMC. 이런, 그리고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이슈가 모두 다 깨끗하게 해결됐다. 이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산들은 좀 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좀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실적에 대한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되거나 실적의 컨센서스,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발표되는 가이던스,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의 수급을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6거래일 동안 너무 많이 팔았죠. 특히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 매도했긴 하지만 1조 7천억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특히 선물 부분은 수급이 좀 특히 더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물 쪽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은 좀 낮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여부 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에 대한 발표, 실적 호조 종목들 위주로 이제는 처음에는 전에는 섹터별로 대응을 했다라면 이제는 섹터별로도 중요하겠지만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도 상승률의 차이가 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별도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잘 골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게이 얼마 전에 이렇게 기아가 좋은 실적과 좋은 컨센서스 향후에 대한 전망들을 발표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자동차들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늦은 반도체에 대한 회복이 나오곤 있지만 그래도 이 자동차 국내 완성차 업체가 나아가는 방향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유 섹터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주들은 사실은 좀 과대 낙폭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요. 삼성 SDI도 그렇고 너무 많이 하락을 했었죠. 분명히 향후에 대한 성장성 바라본다라면 지금 자리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좋다라는 포인트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